안녕하세요. 僕たちは 한국 고신반도 비알투데이스. 이번 주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이번 주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죠. 킹구누의 산분 소세츠.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삼류 소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노래를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나요?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3주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은혜 받은 기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들으면서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리뷰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고르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술담의 곱추라든지 프랑스 뮤지컬을 딱 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막 들더라고. 막 진짜 은혜롭더라고. 맞아요. 진짜. 자 내려옵니다 지금 은혜가. 네. 리뷰에 앞서서 간단한 이제 킹구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쿄 믹스처 스타일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큰 틀은 J-POP에. 근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음악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다 혼합을 한 다음에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자 라는 의미에서 도쿄 믹스처 스타일이라는 장르가 탄생을 한 거예요. 장르를 특정한다는 게 있는 것 중에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맞아 맞아. 이거를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붙인 정말 적절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멤버 소개를 조금씩 하자면 드럼을 맡고 있는 세키 유, 그 츠네다 다이키가 너가 좋아하는 흑인 음악을 풀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킹구누에 맞는 이 박자나 리듬을 만들기 시작을 하신 거지. 이름처럼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셨네요. 그치. 아라이 카즈키라는 이 베이스분이 15살 이제 밴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왜 베이스를 잡았냐면 그 밴드에 베이스가 없어서. 저랑 똑같네요. 그리고 보컬이랑 키보드를 맡고 있는 이구치 사토루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정말 쾌활하고 건강하게 막 또렷이 충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 외에도 연기 활동 같은 거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형이랑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구치 상이 그 와플집에 텐조로 일하면서 밖에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트네타상이 지나가다가 개곡 멤버로 도와줘.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멤버가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 어떤 노래였을까요? 와플 와플 오이시 와플 오 이치방 오이시 뭐 이런 거였나? 여러분 CM송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바로바로 만들어서 녹음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트네다 다이키 이분이 이제 전곡을 작사 작곡을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기타 보컬을 맡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 미세스 다빈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솔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바 다빈치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개곡 멤버가 지금의 멤버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17년도에 킹누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되죠? 누라는 동물이 있어요. 물이 지어서 다니는데 그 누의 우두머리겠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밴드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음악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근데 끌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2019년 1월 16일부터 아리오라 레이블을 통해서 이분들이 메이저 데뷔를 시작하게 됩니다. 도끼니와 이 노래가 대박이 나는 거야. 꺼내자마자 그 해에 바로 홍백과 앞전에 나가시겠다. 이분이 처음에 만든 그 레이블이 있잖아. 페리멘트. 거기는 크리에이터 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CG 이런 영상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크리에이터 집단인데 그 집단이 아직도 킹구누의 이제 로고라든지 뮤직비디오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밴드만이 아니라 이미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할 능력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으신 분이었던 거지. 예술가의 예술가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 때 성악 전공을 했는데 그때도 테너셨다고 하더라고. 저 정도면 약간 카운터 테너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치. 그치.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소리 있잖아. 이게 다른 노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 사운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사운드 들어보시면요. 킹누라는 밴드는 밴드 악기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 이외에도 되게 많은 악기를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스네다 다이키 이분이 이제 플로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현악기 구성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데. 최근에 상 나눠서 많이
저거거든요. 아, 저 위에 있는 거야? 저희의 시그니처 사운드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쉽지가 않아서요. 지금 약간 빨래거리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삼류 소설이라고 해요. 절대 버리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쓴다는 게 이분들이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누의 킹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어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써나가겠다라는 다짐? 이 가사에서 써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그럼 멋있게 한번 다시 가볼까? 그 나는 이런 파트가 너무 좋아. 진짜 남성적인 목소리랑 미성인 목소리랑 두 개가 딱 섞이면서 아, 그 조화 있잖아. 킹군우의 제일 매력으로 뽑는다면 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잘못된 걸 알지만 계속 해야 될 때.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잘못된 걸 계속한다면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나한테는 잘못된 거일지도 몰라도 계속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어. 이분 피아노 칠 때 보면 진짜 온몸으로 치는 거 같아. 맞아. 남자가 봐도 이거는 매력적인 거 같아. 지금 의상도 빨갛고 머리도 이래가지고 약간 모짜르트 계속 생각나서. 아, 모짜르트 친했다, 모짜렸다. 메이저가 되고 이거를 더 메인곡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거 팔릴 거야. 근데 이게 많이 대중적이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밀레니엄 퍼레이드를 만들었나? J-POP에 자꾸 가다 보니까 아 나의 세계는 이걸로 성이 안 세계로 가사 이러면서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고 싶은 그쵸 킹루가 들거리고 있나 보다. 언젠가 빌보드 차트에서 킹루라는 이름을 보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따라하게 돼? 이 멜로디에 관한 자기만의 메시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몰두해 있는 모습 멋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을 밴드 멤버 누군가가 써서 어떻게 칠지 각자 한번 생각해 와 하고 숙제를 내준다면 진짜 곤란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치네타 상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를 하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 진짜 그냥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요. 뭐 제로부터 이 장르를 창조한 거잖아요. 장르를 창조해낸. 저희 아는 드럼 리듬 이게 보통 이제 궁치 따치 궁치 따치를 먼저 배우잖아요.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 3분 14초가 지났는데 이제 나왔어요. 보통 뮤지컬에서 이런 음악적으로 바뀌면 이제 시련이잖아요. 지킬의 하이드 그런 거 보는 거 같아요. 프런테이션 그거잖아요. 지킬이었다가 하이드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직도 막 소름이 돋아요. 그냥 진짜 한 번씩 빵
따디 따디 따빵 이거밖에 안 하는데 와, 편곡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 퍼포먼스 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밴드라서 헤드뱅잉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술가들의 느낌이 사실 오늘 이 수염을 밀려다가 아 이분들이랑 같은 음성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수염을 안 밀고 왔거든. 합성 해드릴게. 굉장히 자 굉장히 오늘 아주 남자다운 느낌입니다 오늘. 연결 진짜 피아노로 남겨놨다 갑자기 드럼이 따다다다다다다다 기가 막히지. 지금 드럼도 완전 빌드업이 확 올라가가지고 따로 들으면 아마 펑크 락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들을 정도로 이 가사 내가 아무리 하찮은 표정을 짓고 있어도 미소 지어주는 너가 있으니까 일본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랑 되게 잘 맞는 가사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이 가사가 정말 저희의 마음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나 결심했어. 다시 머리 길을래. 저런 거 보면 또 너무 기르고 싶지 않아? この世界の誰もが君を忘れ去っても随分老けたねって今日も隣では会うから怯えなくていいんだよそのままの君でいいんだよ増えたシワの数も隣で数えながら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과 평생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잊혀져 가더라도 나이가 먹고 주름이 늘어가더라도 너는 그대로 있으면 돼. 그냥 나는 옆에서 너의 주름을 보면서 함께 있어줄 테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은혜 받네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또 한 주 이렇게 은혜 받는 노래로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밴드 일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드럼을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아티스트로서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다 품어가면서 생각하면 좀 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직 음악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음악 전개였거든요. 4분 안에서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 한마디로 딱 그거였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2019년에 제일 성공한 밴드였잖아요. 되게 자신감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너 잘하는 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밴드를 시작하거나 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다라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하는 동안 용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힘을 받더라고. 맞아요. 오히려 밤이고 해서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감동도 받고 힘을 많이 요즘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하는 BRT가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한 주 리뷰를 마치고요. 콘슈머 밑에 쿨의 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